Do you know? Yeah! Performance. Woo! Could you tell us a little bit about the songs we'll be singing? Oh yeah, I'm gonna do a cover. Woo! If I give you a hint, yeah. She's one of the greatest singers in the world. So excited. Yeah! I hope you guys enjoy. Woo! Malos, originally he's from leaving here. Yes. But he was not. Alright. Amazing talent.막혀있네? 약간 천 같은 걸로 막아놓은 것 같은데? 형 이제 형 고향 가서 이제 좀 놀랄 수도 있어. 왜? 영국이 좀 커? 우리도 안 가본 공연장이긴 한데. 아, 그래? 여기도 안 가본 곡이긴 한데. 어. 거기가 조금 더 이렇게 웅장하다고 들었어. 아 그래? 그렇대요. 리허설 사실 현장 리허설 전날에 하는 건 저희도 처음이라. 그러니까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맞아. 왜냐면 우리도 공연장을 보통 당일날에 들어가는데 오늘은 전날 또 이렇게 준비가 돼서 이렇게 또 하고 나서 자기 전에 좀 이미지 트레이닝 같은 것도 좀 하고 그럼 완전 좋을 것 같네. 여기도 원래 이제 단이 있어요. 여기 지금 스크린 앞으로. 그래서 우리 왜 형 제스처 연습할 때 내가 옆으로 가라는 데가 여기까지 나오라는 거였는데 지금 이 공연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내가 와서 체크를 해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나 보고 싶어. 와, 나 울 것 같아. 이렇게 울리는 환경이면 진짜 멋있게 되긴 하겠다. 울 것 같아. 거기로 분명히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함께 지켜봐 주세요. 친한 거 보여줘요 빨리. 친한 거 어떻게 보여주지? 보여줘요 빨리. 표정으로. 찾아왔어? 예. 지금 성화 옆에 있거든요. 굿모닝. 깜짝 놀랐어 솔직히. 재밌었어요. 난 좀 예상이 갈 줄 알았는데. 예상 안 갔어요. 나 진짜 깜짝 놀랐어. 나 약간 압도당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형 장난 아니던데. 진짜 자랑스러웠어 진짜. 아 너네 덕분이야. 너네 덕분에 이런 무대도 서보지. 그 고음에서 생각보다 진짜 너무 커가지고. 우와. 감성도 큰데 그럴 때마다 고음이 또 뚫어. 맞아.
약간 누가 더 큰가 약간 이 차이. 와 여러분 성황 우리 그 저번에 뭐 한번 왔을 때 슈바인 학생 먹으려 했는데 그게 다 굳어가지고 굳은 채로 먹었는데 이빨 다 깨질 뻔했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자, 빨리 가자고. 제가 늦게 들어왔는데 호텔에 이제 멤버들이 너무 맛있다고 꼭 먹으라고 이제 포장해 온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딱 한 입 물자마자 아, 이거는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따뜻할 때 먹어야 된대요. 바로 이렇게. 아. 예스. 오 좋다 카메라. 나 어차피 이제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가요. 원래가 보장돼요. 드디어 라이브로. 네, 그래가지고 서원 성씨. 오늘 넣으면 나 간다. 간다. 들어. 파이팅. 어깨끄냐? 우리 저 채팅방 세팅 좀 할게. 어깨끄냐? 어깨. 누구 뺏을래? 독수리 보고 뺏었어. 너 안 잡혀. 너 블러 처리돼 있어 지금. 가까이 와야 안 되는데? 아니 이 봐봐. 너 오면 지금 이제 너 포커스 잡혔잖아. 너 뒤로 가면 바로 너 블러 처리돼. 역광이라 응. 그런 거 아니야? 지금 그냥 자체가 우리. 이렇게. 오. 예. 왔어 왔어. 언제 왔어? 독수로 이거 첫 출연 아니야? 어 맞아요. 첫 출연이에요. 반갑습니다. 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아 이렇게 또 저희 경주까지 와서 네 독수로 예. 영광입니다. 네, 같이 나올 수 있게 돼서 아 또 여러분 아무튼 형이랑 경주에서 이렇게 또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죠. 기분 이상하죠. 지금 앞에 보면. 성룡사? 성룡사. 그러니까 원래는 저기서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원래요? 저기 딱 정중앙에서 해가지고 하기로 했었는데 비가 와가지고 비가 오는 바람에 여기가 여기로 바뀌었어요. 네, 버스킹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킹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혹시나 좋아하는 나는, 칭찬이 있으시면 나는 뭐 내가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 아, 좋지. 확인. 독스로고 독스로고 독스로. 여상 said, "Hey dogs, this is 여상. After hearing the news that you are doing a radio, I sent you a story like this. You've worked really hard this year. I'm always so grateful." And whenever you direct our vocals while we record, I feel so reassured. You know I really like you, right? I wish you all the very best in the future and have a happy 2022 together. My recommendation song is Troye Sivan's Youth. Let's listen to it. The song goes so well with the other ones. Don't you think? 슬리퍼부터. 선이가 생일 선물로 슬리퍼 사줬어요. 귀엽지? 검정 색깔 그냥 완전 기본 검정. 공항으로 왔어요. 우리 이제 런던으로 떠나는데 가는데 다행히 한 시간만밖에 안 걸린대요. 너무 네이스예요 네이스. 뭐야? 그래서 뭐야? 난 사람이 아니라 이 공간 초점이 안 잡히네. 저 왜 안 잡히냐? 근데 여러분 대박인 점 그 독수 형이 이제. 저희 마덕스 형 있잖아요. 독수 형이 저 이제 얘는 선배시거든요. 두 명 선배신데 이제 선배님이신데 독수 형도 나랑 같은 동아리였다.
차양키를 따는 우리랑 같은 학교였거든요. 되게 제 선배님이세요. 뭔가 그런 학연 느낌이 있겠네요. 그게 있어요. 저희는 확실히 있어요. 좋겠다. 맞아요. 오케이, 첫 번째 KQ 가족 복수형. 이미 가족인 걸 아니까 KQ 안에 있는 사람이겠죠? 항상 따뜻하게 인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도 저희와 정말 가깝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냈습니다. So it says, I'm gonna translate it. It says, KQ family Maddox brother, Maddox bro. Thank you so much for saying hello so warm. I wish we could stay close and get along together in the future. Yeah, 이렇게 보냈습니다. 아, 요거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저한테 약간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이런 말투로 되게 상냥한 말투로 하지만 조금 예외인 친구들이 있어요. 예외인 친구들이 몇 명 있고 또 형이라고 저한테 형이라고 하니까 드니어는 아니세요. 아, 제가 봤을 때는 아 이거 좀 어려운데 아 이거 또 성애하는 거 아니야? 제가 봤을 때는 우영이 같아요. 한번 맞춰볼게요. I think it's 우영 from ATEEZ. 맞나요? 맞췄어. 맞췄습니다 여러분. 와 이거 맞췄어. So it was 우영 from ATEEZ. I don't know why, it just has his, you know, vibe. Wow. 우영이가 보내는 게 맞네요. 우영이가 보내는 게 맞았어. 11월 생인 23살 소년입니다. 오늘 아주 자랑스러운 KQ 패밀리가 보이네요. 제가 팬인데 듣기론 에이티즈 홍중씨 스승님이 이든 씨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너무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이든님도 항상 에이티즈한테 좋은 곡 써주셔서 감사드리고 홍중씨도 에이티즈 캡틴으로서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보기 좋네요. 독수님은 연습실에서 자주 마주치는데 항상 반갑게 인사해주셔서 감사해요. 황현님 짱, 적재님 짱, 에이티즈 짱, 이든어리 짱, 마독스 짱, KQ 패밀리 짱, 우용이 짱. 마지막에 자기 이름 밝혔네요. 기네요. 네, 아, 뭐죠? 아, 참 쓸데없이 기네요. 어디냐? 왜 부산이냐? 놀러 갔어. 전이 형, 근데 이거 하나만 들어봐. 나 억울한 거 있어. 뭐? 노래 만들어줬어. 그 노래 잘라달래. 내가 벌써 16마디로 만들었는데 내가 잘라달라서 12마디로 잘라줬어. 근데 갑자기 마지막에 자기 영상 길이가 안 맞다고 8마디 아웃으로 7마디로 줄여달라는 거야. 페이드아웃도 아니고 그냥 끊어달래. 그거 안 된다 그랬어. 또 작가님이 해달라면 아, 그래? 뭐. 그렇게 생각해? 어쩔 수 없지 사실은. 내가 노래 써주는 거에 감사해 생각해. 저런 매력에 내가 계속 써주는 거야. 저 인사할래? 저 고생했어. 고맙습니다. So when I was on when I went to tour with ATEEZ, we went, as Jungwon said, we went to Australia, and after the show, it was late, but me and Jungwon, we just like walked around the streets. We were just talking about music, some random stuff. He likes to sing, I love to sing. So we were like talking about singers, and Guy Sebastian was one of the singers, and yeah, we both know Guy Sebastian as like when we were young. So yeah, it has like a good meaning to me that night, and it's good to hear that he also has, you know, good memories of that night. So 야외에서 찍기로 했었는데. 야! 안녕. 예.
정호가 커버했었구나. 네, 다시 난 여기 백예린님의 노래였습니다. 추천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단발공주님. 이거를 종호도 커버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 종호 커버도 꼭 보러 가시고요. And someone was saying 종호 covered it as well, so go watch his cover as well. Yeah, that'd be great. 지용미 또 우리 독수 형이 정말 명 무대를 만들었죠, 이지훈이. 이지훈이 baby, I'm trying to show. 되게 저는 처음 유럽 와서. 사실 이게 약간의 비하인드가 있는데 그 독수 형이 유럽 오기 전에 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 와가지고 이제 전화 딱 받고 네 형! 이렇게 하면서 얘기 막 하다가 이제 형이 막 조언 같은 거를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무대할 때. 그래가지고 사실 워낙 잘하는 형이고 너무 능력치가 뛰어난 형이어가지고 형 저 진짜 걱정 말라고 뭐 인이어 뭐 그런 거는 이제 현장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냥 형이 형 늘 하던 대로 자신감 있게만 하면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투어를 와서 첫 도시 마드리드에서 이제 리허설하는 걸 보면서 이제 제가 한국에서도 형한테 형 그러면은 가서 현장 리허설 시간이 있으니까 그 리허설 할 때 제가 앞에서 봐주겠다 공연장에서 그리고 듣고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피드백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알겠다 하고 리허설을 봤는데 아니 뭐 피드백을 할 게 없더라고요. 너무 잘하고 진짜 정말 이뻤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전에 또 저는 독수 형이랑 좀 되게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번에 3년 전에 저희가 호주 투어를 갔을 때도 이제 독수 형이 저희의 게스트로 무대에 올라왔던 적이 있는데 그때 무대 끝나고 독수 형이랑 저랑 호텔방에서 거의 한 두세 시간 동안 음악 얘기를 엄청 했어요. 진짜 음악 얘기 오로지 막 가수 이름 얘기하면서 아 그 가수는 이 노래가 명곡이지 하고 막 같이 막 불러보고 막 어떻게 음악을 시작을 했고 음악에 어떤 노래들을 좋아하고 어디까지 연습을 해봤고 약간 이런 음악 얘기를 엄청 해가지고 그때 좀 독수 형이랑 진짜 많이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제가 아직 작곡을 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막 경문이 형이랑 그렇게 곡 얘기를 많이 해볼 시간이 없었는데 그때 진짜 많이 음악 얘기를 하면서 좀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되게 잘하죠, 이지훈이. 레전드였습니다. 정말 누구를 누가 잘한다, 못한다 이거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정말 잘합니다. 저도 더 노력해서 더 잘하고 아직까지도 욕심이 많아서 더 성장하고 싶어요.
제 스스로